이어서 다음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으로 살아남기 2부 첫 번째 강연입니다.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이정은 교수님의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살아남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소개받은 천문학자 이정은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세 분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세 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현재 지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지구가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살아남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그 세 분의 훌륭한 강연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지구가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현대 우주론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제임스 피블스 교수랑 그리고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두 천체 물리학자 미셸 마요로 교수랑 디디에 켈로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연구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이 두 분의 연구 업적은 우리 우주에 태양계 이외에 다른 행성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계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인류는 다른 행성계에서 하물며 우리 태양계 내에서 다른 위성에서 행성과 위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구가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어디쯤 위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천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부 초은하단이 존재하고 이 국부 초은하단의 크기는 약 5억 광년 정도가 되고요. 그 국부 초은하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크기가 한 1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여러분 잘 아시죠? 외에도 4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국부 은하군이 있는데요. 이 국부 은하군에 바로 우리 은하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우리 은하를 살펴보면은 우리 은하의 크기는 한 5만 광년 정도가 되고 이렇게 나선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리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가 천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내에 이 안에 태양을 비롯해 약 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우주에는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즉 10의 22승계의 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태양의 옆에서 지구 그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2만 7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변방에 위치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은하, 우리 태양 주위에는 이웃하는 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색이죠. 아주 평범한, 우주에서 아주 평범한 별입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의 이런 조건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우리와 같은 지적 존재로 이렇게 진화해오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천억 광년 정도의 크기의 우주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요, 이 태양계의 사이즈, 크기는 4광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억 광년의 공간에 4광년 정도의 작은 스케일,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지구는 그냥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 속에 점과 같은 존재로 처해 있는 우리 지구의 현실을 오래전에 인지하고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엄청난 낭비이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태양계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디쯤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9개 아닙니다.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을 해뒀는데요, 딱 보시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크기가 다르게 극명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 근처에는 질량이 작고 그리고 암석질의 표면을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8개의 행성들 중에 오직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8개, 나머지 7개의 행성과 구별되는 우리 지구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지구의 표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액체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물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하나의 별 주위에 액체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생명 서식 지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표면 온도가 높아서 물이 모두 증발해 버릴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이 모두 얼음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이런 지구와 같은, 지구를 닮은 별 주위에 생명 서식 지대를 공존하고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우주 탐사 미션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케플러 미션입니다. 이 케플러 미션은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일부가 가림으로서 생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생기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이 행성의 크기와 행성의 공존 궤도를 갖다가 계산하였습니다. 이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3천여 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고 그 특성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외계 행성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행성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행성 표면의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순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고 케플러 미션의 주 목적은 뭡니까? 태양을 닮은 별 주위에 생명 서식 지대에 놓여 있는 바로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이죠.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몇 개의 그러한 행성들이 찾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지는 케플러 452b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지구를 닮은 별 주위 생명 서식 지대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성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태양계에는 이 생명 서식지대에 세 개의 행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성, 지구, 화성.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로부터의 위치만으로는 생명의 존재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죠. 유기물질과 그리고 또 생명의 정보를 담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DNA입니다. 이런 DNA라든가 유기분자들은 모두 탄소라는 원소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한번 이렇게 슉 둘러보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지구의 표면은 온통 탄소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몸을 물질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면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산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바로 탄소가 됩니다. 산소는 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표에 우리 지구의 표면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 그러니까 생물들에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행성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한다면 이런 탄소 먼지가 행성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이렇게 1%의 1%의 먼지 그리고 99%의 기체를 포함하는 성감 분자 구름이라는 것이 중력적으로 붕괴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운동량 보존 때문에 이 구름이 납작한 원반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원반에서 이 1%를 차지하고 있던 먼지가 점점 자라나서 미행성을 이루고 끝내는 이렇게 지구형 행성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성감물질 안에 먼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성감물질 안에 먼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그 100년 전만 해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측 기술이 잘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성간먼지의 존재는 바로 별빛이 감소되는 성간소광 현상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똑같은 별이 있는데요. 두 개의 똑같은 별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성간구름을 거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짧은 파장의 빛이 성간먼지에 의해서 더 잘 흡수가 되고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간먼지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의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먼지의 종류마다 다른 성분마다 이런 성간소광의 정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인데요. 이 점선은 탄소로 이루어진 먼지의 파장에 따른 어느 정도의 빛을 소각할 수 있는지를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 선은 규소질의 먼지가 어느 정도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개의 계산 결과를 합치면 여기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관측 결과를 굉장히 잘 맞춥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성간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간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성간먼지의 구성성분이 주성분이 탄소와 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변에 가서 모래를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규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규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성간먼지는 별 탄생 과정에서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이 먼지 입자들이 처음에는 성간 먼지의 크기는 보통 마이크론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런 먼지들이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킬로미터 사이즈까지 쭉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가득한 원시 행성계 원반의 존재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30년 정도 됐죠. 올라간 지 30년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별이 생성되고 있는 영역을 관측했고 이 이미지는 오리온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별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점들이 바로 태어나고 있는 원시별들이고 그 주위에 이렇게 검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은 말했듯이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배경별을 가리고 흡수하고 가려서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원시 행성계 원반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된 초대형 전파 간섭계 망원경인 알마를 이용해서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존재하는 먼지 입자가 방출하는 빛을 직접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은 황소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한 원시별 주위를 돌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인데요. 보시다시피 물질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꼭 나이테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테와 같은 이 검은 선들이 바로 행성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잠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성간 구름에는 99%의 기체와 1%의 먼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성간 물질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내려앉았죠. 그런 다음에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기체와 먼지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지 입자들이 이렇게 원반의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응겨붙는 충돌에 의해서 응겨붙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큰 암석 덩어리로 자라나고 미행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타임 스케일이 약 수백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큰 별들은 슈퍼노바, 여러분 초신성 알죠?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행성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별 주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미행성들이 중심에 있는 별을 공전하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크게 행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성으로 자라나면 행성이 만들어지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있는 물질들을 특히 자기 공전 궤도에 놓여 있는 물질들을 병합하고 청소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검은 나이테와 같은 선들이 바로 행성이 지나간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이테 같은 검은 선들이 만들어지고 점점점 저 선들의 폭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시 행성이 주변에 자기 공전 궤도에 있는 물질들 다 병합해 나가기, 청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중심 별 주위로 행성들이 드러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중심별에 가까운 행성들은 빠르게 공전을 하고 멀리서 만들어지는 별들은 천천히 공전하는 케플러 법칙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성이 만들어지는 이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의 생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물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스노우 라인이라고 하고 설선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간 분자 구름에 들어가 있는 그 먼지 입자들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둘레가 물이나 다른 분자들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먼지 입자들이 내려앉고 중심의 원시성이 만들어지면 원시성에서 나오는 광자들에 의해서 이 먼지들이 데워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코팅되어 있던 얼음 분자들이 다 승화를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그런 승화가 일어나는 경계지역이 바로 스노우 라인이라고 하고 그 경계지역 바깥쪽은 여전히 먼지 입자들이 얼음
잎으로 뒤덮여 있는데 반해 그 안쪽에서는 먼지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얼음이 다 승화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이런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먼지 입자들은 잘 뭉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얼음 입자들이. 그리고 안쪽에서는 모래알갱이처럼 잘 뭉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어 봤거나 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노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노우 라인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과거 우리 태양계도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때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스노우 라인이 소행성 대쯤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원시 행성에서 원시 별 태아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고에너지 입자는 먼지를 데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지를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먼지 알갱이 중에서 규소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근데 탄소는 선택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노우 라인 안쪽에 이 먼지 알갱이들에서 탄소가 선택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의 표면은 온통 탄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만들어지는 물질에서는 탄소가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의 거리로 따라서 탄소와 규소의 함량비를 갖다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만든 성관 물질에 포함된 탄소나 해성에 포함된 탄소, 태양에 포함된 탄소의 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스노우 라인 안쪽에 있는 소행성대와 지구를 보면은 태양 쪽으로 중심 쪽으로 갈수록 그 탄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시 태양에서 내뿜는 고에너지 광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전체적인 질량에서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표는 거의 탄소로 둘러싸여 있죠. 이 말은 이 탄소가 어디선가 다른 곳으로부터 유입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 우리 지구가 현재로는 태양계에서 생명 서식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이런 미행성들의 충격, 충돌로 해서 계속 질량을 불려가기 때문에 마그마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런 뜨거운 용융 상태의 표면에는 물도 있을 수가 없고 대기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의 오리진이 뭔지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물의 양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보면은 스노우 라인 바깥쪽에 있는 해성들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노우 라인 안쪽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구의 1AU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죠. 지구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 경향을 따르면 물은 없어야 됩니다. 지구에는. 하지만 우리가 지표에 있는 물의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들은 또 어디서 온 거죠? 그 해답은 중수소 함량에 있습니다. 중수소라는 것은 수소의 원자에게 중성자 하나가 더 결합된 그런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소 기호는 H, 그리고 중수소의 원소 기호는 D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 H2O에서 하나의 수소가 중수소로 치환된 경우가 HDO인데 이 중수소 함량을 보면은 성관 물질이나 그리고 목성형 행성 등에는 이 중수소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구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의 함량은 이 초기 물질에 비해서 10배나 많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이런 지구와 같이 높은 중수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가 바로 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에 있는 물과 해성에 있는 물의 기원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후반부에는 이런 해성들이 와서 지구 표면을 충돌했을 것이고 그때
물과 그리고 탄소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성이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것은 지구에서의 우리 생명기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직접 혜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67P라고 하는 혜성에 탐사선을 직접 보내서 거기에서 물질을 채취해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제타 미션입니다. 이 로제타 위성은 2004년에 발사가 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3배에 이르는 그런 67P 혜성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리고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화성의 중력에 도움을 받아서 가속도를 얻어서 계속 비행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2년 넘게 얘를 동면에 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혜성에 가까워졌을 때 깨워서 제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혜성에 가까워졌을 때 동면에서 깨운 다음에 혜성의 궤도를 같이 공전 궤도를 같이 돌게 하면서 2년 동안 혜성에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우리 지구로 그 데이터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로제타 위성이 혜성의 공전 궤도를 앞질러서 혜성 앞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서서히 혜성 67P의 중력관 안으로 안착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삼각형의 궤도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혜성 근처에 가서 혜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타원궤도, 원궤도를 만들어서 이 혜성의 위성으로서 2년 동안 함께 움직여서 하물며 필레라고 하는 탐사선을 이 혜성에 내려보내서 물질을 직접 분석하는 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지구로 보내줬습니다. 그 로제타 위성이 보내온 67P 혜성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많은 유기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팀은 이 67P 혜성에서 발견된 다양한 원자와 분자들을 분류해서 각각의 다른 동물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혜성 동물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잠깐 예를 보시면은 재미나죠. 이렇게 메테인이라든가 프로테인 같이 긴 탄소 원자는 이렇게 기린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독성이 있는 아세탈린이라든가 포말데하이드 같은 것들은 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도 역시 혜성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글리신은 동물의 왕인 사자의 비유를 해서 이 동물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자와 분자들이 혜성이 우리 지구로 물을 공급할 때 함께 공급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구형 행성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는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이 몇 개죠?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서식지대에 속하는 행성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개죠.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생성 과정 그리고 생명 서식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행성에 모두 생명이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조건을 보면. 그런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구에만 중요한 어떤 물리적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구의 질량입니다. 행성의 질량입니다. 지구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초기에 얻은 그런 열을, 내부 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 맨틀은 많은 수분을 포함해서 유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의 외핵과 지구의 빠른 자전이 결합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태양풍으로부터 우리 지구 대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구의 사이즈는 열을 갖고 있는 그 조건은 이렇게 멘틀이 유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각이 적당한 사이즈가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플래닛 텍토닉스 들어보셨습니까? 판구조론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론을 통해서 지구 대기에 아주 미량의 이산화탄소들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온실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구조론으로 인한 탄소 순환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의해서 용해돼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도 침식 작용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미네랄이 결합해서 탄산염 암석을 만들고 퇴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퇴적된 탄산염 암석은 해저 지각을 타고 판의 이동을 따라서 점점점 어디로 들어갑니까? 멘틀로 섭입이 되고 멘틀에서 용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마그마에 묶여 있다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다시 대기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타임 스케일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에서 탄산염 암석들은 대부분 탄소는 대부분 탄산염 암석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 중에는 약간의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온실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 비해서 화성은 질량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화성 행성 전체가 굉장히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태양풍에 의해서 대기 전체가 깎여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갖고 있는 대기는 1%밖에 지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양계를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관측을 한다면은 탐사를 한다면 우리 지구에는 세계의 위성이 성능 서식지대에 있지만 대기를 조사를 한다면 바이오마크, 즉 산소라 오존 같은 것들은 오직 지구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성을 아주 사랑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화성을 탐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탐사 결과를 보면 화성의 표면에는 예전에 물이 흘렀던 증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2012년 큐리오시티호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갈들 모양이 동글동글하죠. 이러한 동글동글한 자갈 모양은 지구 강바닥에서 급류에 의해서 마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50년에 이르는 화성 탐사로부터 화성에는 동투증이 있고 물이 얼음 상태로 있는 동토층이 있고 극관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현재는 거의 사막 상태에 있는 화성을 지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나사에서 발표한 화성의 테라포밍 계획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 100년은 화성의 대기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집어넣으면서 대기를 100년 동안 보충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100년은 화성에 동토층을 녹이거나 또는 소행성으로부터 물을 채취해서 호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온을 올려줘서 액체의 물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50년 동안은 인공의 미생물을 갖다가 뿌리고 그다음에 그 유전공학적으로 강화된 식물들을 심어서 녹색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녹색화가 일어나면은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화성의 테라포밍에 걸리는 전체 예산은 약 3조 달러 정도가 되고 기간은 500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00년 후에는 우리 태양계에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도 생명을 품은 그런 행성으로서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질량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왜 질량이 비슷한 화성에는 화성이 아니라 금성에는 생명이 서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온실 효과의 폭주 때문입니다.
우리 금성은 지구보다 약간 더 태양에 가깝게 있고 조금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은 대기는 지각으로부터 수분을 빼내서 지각을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지각은 굉장히 두껍고 판구조론이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산 폭발로 대기 중에 나온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매장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고 이렇게 온실효과가 폭주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금성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구에도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접하고 계시죠. 그리고 매년 여름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폭염의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률이, 기온 상승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2300년쯤 되면 우리 지구의 해수면이 5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땅이 절반 정도가 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지구의 운명은 누구와 같아질까요? 온실효과 폭주가 일어난 행성이 어디죠? 네, 금성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행성이 지구가 아니라 화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에 대한 인간의 자각과 그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을 지구화시키기 이전에 지구를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과학 안에서 생겨나고 또 살아남았고 살고 있다는 이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천문학적 연구를 통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 부제처럼 과학으로 살아남기, 앞으로 지구가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쭉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도 이제 사전 질문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 꼽아서 답변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보시죠. 네, 한성과학고등학교 도호성 학생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파괴된 탄소는 어떤 물질로 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을 한 학생은 꼭 천문학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특히나 천문학에는 천체화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은 기본적으로 행성계가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시 별이 중심에 있죠. 그럼 이 원시 별로부터 고에너지의 광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의 표면부터 데워지게 되는데요. 그 표면에는 다양한 기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CO, water, 뭐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있을 텐데 이 분자들이 이 고에너지 광자에 의해서 전부 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뜨거운 산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산소 원자가 규소랑은 잘 반응을 하지 않고 탄소랑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먼지를 화학적으로 침식을 시켜 나갑니다. 탄소 한 개씩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보통은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탄소의 형태로 이 탄소를 뜯어낸 다음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를 만들었던 그 물질 속의 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파괴를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날려보내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먼저 화학적으로 침식을 시켜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질문해주신 도호성 학생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셨으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맨 뒤에
네, 저희가 소정의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포스트잇 질문 함께 골라볼 시간인데요. 네, 아 그새 정말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교수님 고르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두 가지만 꼽아주시죠. 네. 둘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산고등학교 장준희 학생이 써준 질문인데요. 한 행성이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질량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화성을 테라포밍할 시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방출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해 줬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테라포밍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대기를 주입하는 것이죠. 100년 동안. 그런데 대기를 주입하고 그냥 다른 자기장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만약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가 자기장이 사라지고 태양풍에 의해서 깎여 나간다고 한다면 10억 년, 20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질량의 지구 질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화성의 질량이 충분히 그 대기들을 묶어 놓을 수가 있고요. 태양풍에 의해서 대기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애들만 불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테라포밍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화 마션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마션처럼 이제 식물도 키우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겠죠? 마크 트웨니가 아무것도 없이 간 그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도시를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보내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조성된 공간에서 인간이 이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먼 미래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먼저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 꼭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꼽아볼까요? 예, 여기. 네, 두 번째 질문 과천중앙고등학교 이수연 학생이 써준 질문인데요.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화학적 조건을 만족한 행성은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답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식현상을 통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행성이 갖고 있는 화학적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GMT라는 거대한 망원경을 건설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네, 그 GMT 망원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외계 행성계의 대기 성분들을 갖다가 관측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대기 성분에서 바이오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적 조건을 아직도 이제 꾸준히 계속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화학적 통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을 우선 찾아야겠죠. 네. 그럼 우선 물리적 조건을 만족한 행성부터 찾아내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케플러 미션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찾은 행성들의 지구형 행성들에 대해서 대기 조성을 관측을 하면 거기에 바이오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질문 해준 이수연 학생과 장준희 학생 어디 계신가요? 네, 한 친구는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앞에도 손, 네, 저희 선물 전달해 드릴 때까지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네, 또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연 듣고 또 궁금한 점 그리고 교수님께 궁금한 생기셨을 텐데 네, 손 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기 뒤에서 손을 들어줘서요. 네, 교수님 저기 뒤에 두 친구 중에 네.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오른쪽 네.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네. 네. 지금 방금 손 내리신 학생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천고등학교 박주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계 생명체를 이제 발견할 때 그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랑 그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서 가령 뭐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그 외계 생명체가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전제를 하지는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이제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나사에서 Astrobiology Institute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나요? 천문생물학이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천문생물학은 과연 외계행성에서 생물학을 연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구의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인바이로먼트, 그러니까 극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생명체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생명체들이 살아남아 있는 조건들을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조합을 화학적 조건이라든가 물리적인 조건 하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을 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아직은 이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에 이제 먼저 의문을 이제 제기해 준 질문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디요? 2층이요. 네. 죄송합니다. 2층. 네, 2층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 네, 친구.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줄에. 굉장히 창피한데 금성고등학교 홍건도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선생님 같으신데요. 자, 수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려와서 강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 화성 테라포밍 하는 거 있어서 저도 똑같이 그 대기 조성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 아까 대기를 조성한다 했을 때 네네. 그때 그 대기 조성에 필요한 기체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다가 화성을 채울 수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지구에서 싣고 갈 수도 있고요. 주위 그런 소행성이나 이런 데서 채취해서 거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제가 아주 디테일한 대답은 드릴 수 없는데 대충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대기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그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네. 저는 교수님 아까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궁금했던 게 그 대기가 다시 이제 날아가고 하는데 네, 네. 10억 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채워 넣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가요? 입자 하나가 튕겨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벌크로 갔다가 집어넣는 거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대경년, 1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대기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 네. 저희가 오래 산다면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학생이 계속 손을 들고 있었는데. 네. 네. 여기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중학교 1학년 이수민입니다. 아까 전에 화성을 지구화 한다고 했는데 480년 정도 해가지고 지구화가 된다고 해도 그 지구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화성에서도 동식물이 자랄 수도
또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하는데도 좀 걸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서 동식물을 모두 가져와서 그거 이식줄을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질문의 포인트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지구에서 진화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은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변형을 한 어떤 생명체들을 갖다가 가져가서 작은 걸 가져가서 빨리 자라도록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자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의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질문을 얻어냅니다. 네, 앞으로 많은 용기, 네, 부탁드리겠고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대화 나눠보셨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감을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준비하는 걸 까먹었네요. 그 즉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과학에 대한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다음에 재미난 강연 계속 듣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